동북아시아의 음모 대공개. 대충격 숨겨진 동북아 음모의 전무를 대공개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국과 미국의 CIA가 연합첩보작전으로 최근 입수한 중국의 음흉한 동북아 공산연방제 극기 전략을 공개합니다. 중국 시진핑이 최근 김정은과 남한의 좌파 집단과의 연쇄비밀회담에서 남북 고려 연방제후 미군을 철수시켜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과 남한과 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까지 맺은 후 중국 북한 남한이 함께 연합하는 동북아 공산연방제 체결까지 맺으려 하는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원흉이고 북핵은 중국 것이라고 누차 말해온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그야말로 김산의 일각일 따름입니다. 제주, 평택, 인천, 평창, 성주 소성리에도 막대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토지를 매입하고 사드를 비롯해 각종 미군 관련 집회 시위, 정치적 시위에 끼어들어 분열의 책동을 조장하고 그들에게 뒷돈을 대주어 시위를 책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흉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긴급 뉴스. 드디어 미국이 중국 고립작전에 돌입했다. 미국이 북핵을 비밀리에 지원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고도의 외교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미국의 브루킹스 전략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도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최신 입수한 중국의 아시아 패권 강화 전략에 관한 기밀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에 알려줌으로써 최근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입수한 기밀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집요한 동북 공정 전략의 일환으로 치밀하고도 음흉한 그 속내가 여실히 들여다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오랑캐 시진핑이 최근 김정은과의 연쇄비밀 회담에서 남북 고려 연방제 후 미군을 철수시켜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과 남한과 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까지 맺은 후 중국 북한 남한이 함께 연합하는 동북아 공산연방제 체결까지 맺으려 하는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국과 미국의 CIA가 연합첩보작전으로 최근 입수한 중국의 음흉한 동북아 공산연방제 극기 전략은 결국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에 치명상을 주고 잘못하면 일본과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핵무장까지 허락해야 하는 최악의 핵도미노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우려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특별안보보좌관이 6월 초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 대만을 공식 방문하여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격적으로 깨고 미국이 대만 정부의 독립국가 인정을 카드로 제시하고 미국의 오키나와 주둔 공군의 전략자산 일부를 대만으로 이전 배치한다는 상호 국익 차원의 군사동맹 체결까지 맺으려는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중국 시진핑 겁주기가 아닌 미국이 아시아 패권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남중국해 해상 패권을 강력히 유지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점령 시도를 적극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대만과의 전략적 군사보호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한 중대한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핵전쟁 시나리오뿐만이 아니라 만일에 하나 북폭 시 혼란을 틈타 북한으로 기습 침공에 들어오는 중국군 특수군단과 러시아 군대까지도 격퇴시킬 모의 핵전쟁 시뮬레이션 훈련도 현재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합동으로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중국 오랑캐 무리가 미국과의 밀약을 통한 전략적 연대를 통하여 미국의 북핵시설 파괴 및 김정은 참수를 묵인해 줄 것처럼 약속했으나 최근에 보여준 시진핑, 김정은 극기회담을 통해 확인된 바 종국에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시진핑이 동북공정의 완성을 위해 중국, 북한, 남한 주사파 집단이 연합한 중국 주도의 동북아 공산연방제의 계략이 깊숙이 숨어 있음을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밝혀냈다고 합니다. 결국 남한의 주사파 집단이 최근에 김정은과 야합하여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남북평화 쇼쇼쇼는 이들이 결국 중국과 평양에서 극기리 회동을 통해 만들어낸 동북아 공산연방제 음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5월에 만난다는 것은 일종의 해상봉쇄작전과 북한 선제폭격을 위한 유리한 여론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트럼프의 고도로 계산된 일종의 명분사키용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남한의 주사파 집단이 꾸미는 일련의 깜짝 평화쇼는 북한이 주도하는 것이며 이에 남한의 주사파 집단이 북한 김정은과 야합하여 중국 주도의 동북공정 최후 전략인 동북아 중국 공산연방제를 획책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일의 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주사파 정권의 탐짝 평화쇼에 현혹되어 열광하며 부안회동하는 남한의 주사파 레밍 개돼지 백성들은 중국의 동부가 공산연방제에 기생하는 식민지 노예 백성으로 영구히 살아갈 날만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우리 한민족은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개돼지 민족입니까? 태극전단 대인어김 대독.